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님이 5.18은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난 것이며 독재자의 흐름이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념사에도 나오지만 우선 5.18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신들이 대통령의 전신이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윤경호 대변인은 안정적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선동연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전두환 전 정권의 독재자의 후예이자 후신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입법한 정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될 거고요.